지금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즈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마음 심중 깊이 야, 이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참 힘든 그러한 상태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백신이 처음 풀렸을 때는 이제 좀 끝이 오나 보다 기대를 했죠. 그러나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정돈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몇 주 동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우리의 이 마음 부분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마음 부분. 왜냐하면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판입니다.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결국 인생 자체가 나중에 이 마음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종종 놓치고 살아갑니다. 왜요? 현실의 문제가 지금 너무 다급하고 눈에 보이는 긴급하게 밀려오는 일들 해결하느라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얻지 못하고 드러난 증상만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이죠. 마치 대증요법 하는 것과 같이 증상 튀어나오면 그거 막느라 바빠요. 급급합니다. 명의인 화타에게 어느 날 임금이 물었다죠. 자네 형제가 셋인데 셋 다 의사인데 누가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가? 예, 첫째 형님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아무도 자네 첫째 형을 아무도 모르는가? 그러자 화타가 말을 했다 그래요. 예, 임금님, 저희 첫째 형님은 너무나 의술이 뛰어납니다. 사람 들어오면 얼굴만 척 보면 앞으로 저 사람이 고생을 하게 될 병을 이미 다 캐치를 해내서 그래서 이미 끝내버리는 겁니다. 약을 다 미리 조절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병 때문에 고생하게 될 것도 알지 못한 채 치료를 받으니 저희 형님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둘째 형님도 뛰어납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을 해서 없애주니까 역시 사람들이 고마운 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달라요, 임금님. 중증으로 병이 진행을 해서야 저는 이제 치료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야, 화타가 최고의 명이구나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사실 형님들께 저는 너무너무 죄송하답니다. 이 병의 근본 뿌리를 없애지 않고 이 나타난 증상만을 다루는 대증 치료요법.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재발률이 높지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반복이 연속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그 부분, 즉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이 마음의 상태를 치료하고 그럴 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할아버지가 밀려와도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지. 이게 삶에 축적된 지혜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즉 마음이야말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비롯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켜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을 지키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지키라, 이건 뭐 영어로 하면 가드하라는 겁니다. 가드하라, 가드하라. 잘 경계를 서고 보초를 세우고 외적이 침입 못하도록 철통 경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군대 이런 말이 있죠. 전쟁에 진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왜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 꾸벅꾸벅 졸면서 모든 부대원들의 목숨을 지금 자기 졸음에 담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졸고 있는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끝나버리고 몰살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예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철책선을 중앙에 두고 그 북측과 대치하는 우리 부대입니다. 경계병이 너무 피곤해서 졸아버렸습니다. 그 북한에 그 부대원 중에서 아주 용맹한 그 나름 그쪽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아이 막사에 들어와서 한 소대에 소대원 전체 다 자고 있을 때 이 목을 다 따갔다는 것입니다. 목을.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경계하라는 것이죠. 지키는 것,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흔들흔들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실들, 그냥 탁탁 튀어나오는 변수와 어려움들에 휘청휘청 그렇게 끌려가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소홀히 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마음의 방비가 뚫려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삶 전체가 붕괴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잘 지킴을 통해서 극복하고 승리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 삼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마음을 방비하지 않고 그냥 허술하게 있다가 그냥 맹타격을 받고 와르르르 그 삶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아 그게 그 정도가 아닌데, 심지어는 아예 그냥 완전히 전멸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편을 겪는 분들도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라, 이걸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말씀. 이 사랑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망한 분들의 숫자를 아십니까? 2,700여 명입니다. 이게 3천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거의 평균적으로 매년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만 5천 명가량. 코로나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분들보다 약 5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입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겨우겨우 살아나신 분들, 어떻게 구조가 됐든지 그런 분들이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공통적으로 그때는 내가 아무도 내 주위에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내가 그때는 그걸 못 봤습니다. 후회를 하는 겁니다. 후회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던지, 아니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아픔과 고통과 비관적 현실이 너무 괴롭거든요. 거기 막 빨려 들어가고 그러다 우울증 걸리고 결국은 나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념의 차원에 속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살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0년 5월에 전 세계적으로 막 코로나 팬데믹이 확 번져나가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자빠지는 그런 상황, 의료체계가 막 전 세계에서 다 붕괴가 되는 그때 저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살짜리 소녀가 그 중고자전거 20달러짜리 24,000원짜리 중고자전거를 사가지고 거기 자기 병든 아버지 태우고 수도인 뉴델리에서 무려 일주일 동안 페달을 밟아가지고 1200km를 가서 고향에 도착을 했던 일이 이 외신 보도에 왁자하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서 돈벌이 하면서 3륜 자동차를 이 기사로 몰았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는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이후에 이 팬데믹이 확 퍼지면서 이 뉴델리 지역이 완전 봉쇄가 된 겁니다. 병원은 의료체계 다 무너졌지요. 약국도 제기능을 못하죠. 어디 갈 수도 없지요. 아, 이런 꼼짝없이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15살짜리 딸이 우리 아버지 살려야 되겠다, 그 아빠에 대한 사랑이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뭐 교통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다 이 봉쇄 상황인데. 그러니 그 저금통 털어서 자기의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 전재산 자기의 2만 원, 이걸로 중고자전거를 산 겁니다. 아빠를 뒤에 태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페달을 밟아요, 여자애가. 인도 가봤는데 여러분, 열악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인도가. 거기서 일주일 페달을 밟으면서 1200km를, 먹을 것도 없어서 그 바라보던 사람들이 불쌍해서 물 주면 물 마시고 비스킷 주면 비스킷 둘이 나눠 먹고 빵 조각 하나 주면 그거 나눠 먹으면서 패싹 말라가면서 이 애가 페달을 밟아서 결국에 고향에 간 겁니다. 그 사랑으로 아빠를 살린 것이지요. 사랑으로. 이 일을 놓고 그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였는데, 미국 그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이 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나서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아름다운 인내와 사랑의 위협, 이건 아름다운 인내와 사랑의 위협이다, 칭송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막 죽겠다라고 비명지르고 신음하는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행동이 막 제약이 지금 계속 2년째 되면서 과거가 너무 그리워요. 그 당시 마음껏 그냥 몰려가가지고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하고 왁자하게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웃기도 하고 어디든 갈 수 있었고, 그게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근데 이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요, 상황에 상관없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 정말 비정한 부모의 모습을 보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 밟아 죽이고 안 매겨 죽이고 막
그 어린 핏덩이를 그냥 집에 남겨두고 그냥 오락실에 가가지고는 밤새 며칠 동안 오락하다가 와보니 애 죽어 있고, 그런 짐승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세상에서 가장 끈끈하고 가장 따뜻한 부모의 사랑도 심지어는 제한적이구나, 안 될 때가 있구나, 무제한적인 사랑은 아니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분의 사랑은 다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초월적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태신자분들에게 바로 그분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소개하기를 원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 인간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인간은 잠시 잠깐 이 세상 인생을 살지만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시황 그거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부질없었죠. 그 다음 한무제 역시도 승로반이라고 큰 구리 접시를 새벽마다 쫙 펼쳐놓고 그 순수한 이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영생불사를 꿈꿨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에 보면 외신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시신을 냉동을 시켜놨습니다. 나중에 사람 되살릴 수 있는 과학기술이 도래하면 나를 깨워주시오. 여러분, 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아, 한여름밤의 꿈과 같아요. 죽음은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이 그 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을 맛볼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 죽음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 인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33년 동안 이 땅을 사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대해 알려주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핏방울 다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순환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다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죠. 사흘 만에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아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전능자의, 절대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 당연히 죽음을 극복하셔야죠.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아들이시라면 당연히 죽음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죠.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 파고 묻습니다. 흙을 덮습니다. 씨로서는 죽은 거죠. 죽음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 지나고 물을 주면 발아하지요. 싹을 터뜨립니다. 자라납니다. 나중에는 아름드리 거목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들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사무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 백신이 이미 준비가 됐지만 그 백신 내가 안 맞겠다고 하면 그 백신의 효력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맞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죄사함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같은 주일, 일요일이죠? 전 세계 크리스찬 숫자가 21억 명입니다. 80억 인구 중에 21억 명, 4분의 1. 근데 왜 주일마다 21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뭐 목사가 자꾸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냥 억압을 하고 안 오면 못하게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끌려오듯이 교회를 오는 건가요? 문외화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교회 나와가지고 기독교라는 거 믿으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일에 80억 인구 중 21억 명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나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는, 감사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나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용기 잃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받은 사람은 그 어떤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벌떡 일어나 전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목숨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믿는 것이고 기독교인은 이것을 믿기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생활인 것입니다. 교회생활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으시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흑인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소수의 백인들이 이 남아프리카 절대다수의 흑인들을 2등 시민으로 깔아뭉개버리고 통치하고 차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파르트헤이트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분노하면서 그는 무장 봉기를 계획을 합니다. 그러다 발각되고 감옥에 투옥이 돼요. 무려 27년형,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증오심이 이를 갈게 만들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이루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백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27년 복역 이후 그가 출소했을 때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죠. 그 백인들을 다 끌어안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넬슨 만델라가
백인들을 압박하고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용 정책을 펼치고 대화합 운동을 일으키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넬슨 만델라를 27년 동안 감옥에서 너무너무 괴롭혔던 간수들을 자기 대통령 취임식 때 가장 지근거리에 앉아서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의 영예를 준 거죠.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용서의 모습. 언젠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 백인들 믿지 않았습니까? 그 백인들 증오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어땠나요? 예, 미웠습니다. 죽도록 미웠습니다.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증오심이 들끓어왔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어요. 내가 만약에 이 증오심을 예수님이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내게 사랑 베풀어 준 것처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증오심의 마음의 감옥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백인들을 품기로 합니다. 증오가 사라지고 돌갔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 가사의 영원한 제1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젊던 나이 들었던 주제는 똑같아요. 사랑입니다. 최고의 주제. 이게 이성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는 있지만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절대적 사랑, 희생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 사랑을 전하는 종교이고 기독교인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체험하면 힘들어도 피곤한 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꽉 지켜줄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한 번은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까뮈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까뮈 선생님, 당신 소설에는 유독 절망과 우울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노벨상을 수상하기까지 인생을 달려올 수 있었습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왔나요? 당신은 자살을 많이 묘사했지만 어떻게 자살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나갈 수가 있었나요? 그러자 까미가 대답합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까미는요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로 말하면 삭바느질하면서 남의 집 하녀 노릇하면서 가난하고 척박하게 이 어린 아들을 키운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설상가상 청각장애인이에요. 자기 아들의 까미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운 겁니다. 근데 20대에 접어든 까미가 고국인 알제리를 떠나서 프랑스 파리로 이제 청혼의 꿈을 안고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청각장애인 평
평생 고생하며 아들 키운 이 엄마가 까미를 끌어안고 떠듬떠듬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너를 지켜볼 거야. 너 꼭 잊지 마라. 엄마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사랑과 진심이 담긴 이 엄마의 말 한마디가 막 시대의 우울을 온통 끌어안고 잿빛 인생을 살아가던 이 까미의 삶을 꽉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그의 마음을 보존을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까미뿐인가요? 많은 분들이 부모나 선생님이나 어떤 사람이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그래가지고 마음 다잡고 살아갈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한계 많은 인간의 말도 그런 힘을 발휘한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그 어떤 형편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의 말씀이 막 그득그득한 겁니다. 위로의 말씀이 있고요, 동기부여의 말씀이 있고요, 소망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 등 두드려주는 말씀이 있고요, 지쳐 낙망할 때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살아갈 용기를 얻고 마음이 다시 한번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이 생기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요.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 시절에 독재자인 차우세스쿠가 이 반정부 운동하면서 독재에 타도하면서 막 그냥 자유와 인권 운동을 하던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온갖 고문과 박해를 가합니다. 너무너무 고달프고 괴롭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힘든 시기,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감옥에서 성경이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성경에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그가 샅샅이 정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문장이 365회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범브런트 목사님이 무릎을 쳐요. 그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1년 내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절망에 빠지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자 매일매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무려 20년 감옥 생활을 승리합니다. 잠언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뭡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로, 보존하는 길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 지키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요, 재밌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나무의 역사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식물학자들은 본대요. 아, 이 나무가 언제는, 아, 이때는 아주 병충해의 생존 위협을 받았구나. 아, 이때에는 이 나무가 기근으로 말라 죽을 뻔했구나. 이때에는
산불로 다 타버릴 뻔했구나. 이게 나무 나이테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이테가 흔적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시대입니다. 아마도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 역시 이 기간을 평생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때가 패배와 좌절과 절망과 주저앉음과 실패의 뼈저린 답답한 기간으로 그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다시 전진할 수 있었고 오히려 역전의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기간이 기억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